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신비아파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메인 화면부터 완전히 바뀌었네요. 기어카리 시즌2 2월 10일부터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오? 이거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다. 자, 우선은 진짜 요번에 업데이트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어제 한 저녁쯤에 업데이트가 됐었어야 되는데 개발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좀 지연이 돼가지고 결국에 저도 밤샘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언제 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거의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진짜 실시간 촬영 편집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다 보니까 보여드려야 할 내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영상을 좀 나눠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코스튬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었죠.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구아리도 생겼어요. 이 구아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코스튬 시스템이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탈도 생겨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또 따로 생겼거든요. 9,900원으로 지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가볍게 현질해서 코스튬 한번 깔끔하게 한번 입혀봅시다. 자, 그렇다면 강림이 코스튬 한번 해봅시다. 오, 이렇게 약간 꾸밀 수가 있거든요. 강림이는 약간 시크해야 되긴 하는데 웃는 모습. 아하. 이 느낌도 괜찮긴 하네. 시무룩한 강림이, 약간 짜증난 강림이, 놀란 강림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네요. 너무해. 이 표정도 괜찮긴 한데요. 띠용. 야, 근데 코스튬이 좀 비싸긴 하다. 잠옷은 무려 3,000원이네요. 그러면 가성비 세트로다가 한번 맞춰봅시다. 요 느낌도 괜찮긴 한데 이것도 3,000원이네? 뭐 이렇게 비싸? 1,000원짜리로 괜찮겠다. 이 뭐야? 와, 인싸 그 자체. 개 멋있네. 아, 강림이 옷을 어떻게 입혀줄까? 저는 이 표정 하나 딱 구입해주고, 3,000원짜리 확실히 퀄리티가 좋긴 하네. 이거 괜찮겠다. 아닌가? 좀 밝은 색상으로 입혀봅시다.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바지도 하나. 이야! 약간 캐주얼 정장 스타일이죠? 여기서 파란색 모자까지 써요. 완벽한데? 선글라스도 멋있다. 인싸 강림 그 자체예요. 아, 이거 고민이다. 오, 이것도 느낌 있는데? 모자 혹은 선글라스. 아, 인싸면은 선글라스 하나 정도 껴줘야 되거든요. 거의 뭐 공항 패션급. 이걸로 가자. 야, 연예인인데 거의? 이렇게 갑니다 저는. 리온이도 꾸밀 수가 있구나. 옷은 똑같겠죠? 리온이 전용 표정도 따로 있네. 아니, 이거 근데 리온이가 옷이 더 많은데? 야, 옷 같은 경우 리온이가 훨씬 이쁘다. 강림이는 전체적으로 좀 칙칙한 스타일인데 리온이 기본 옷 자체가 밝아가지고 되게 어떤 옷을 입든 화사하네요. 강림이도 이런 옷이 좀 필요한데. 그나마 제일 밝은 게 이거예요. 야, 너무 멋있잖아. 이거 이제 코스튬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옷 입히는 맛도 쏠쏠하겠어요. 책이랑, 이거 귀엽다. 근데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으로 저렴한 느낌은 아니네요. 돈 꽤나 들겠는데요? 보자. 자, 하리 같은 경우에도 표정 이쁜 건 많습니다. 이거 살짝 입 벌리고 있는 거 귀엽다. 그냥 웃고 있는 하리도 괜찮고. 아, 이 조합 괜찮은데? 띵, 찡그리고 있는 하리. 하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게 잘 나왔네요. 상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잠옷,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닝복이네. 확실히 얘가 후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후드티 종류들이 좀 많네요. 액세서리는 왕관이랑 뭐 등등. 이 꾸미면 또 괜찮겠는데요? 오, 이거 뭐야, 얼굴 다 가리네? 하리는 이 모자 되게 이쁘다. 이거랑 저런 모자도 하늘하늘한 게 괜찮거든요. 이거, 이거 너무 좀 칙칙한데? 요런 원피스 계열이랑 이렇게 이 하얀색 모자랑 쓰면은 완전 소녀소녀 해가지고 이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싸 강림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스튬 시스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와우! 보세요, 인싸강님 그 자체 너무 멋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캐릭터를 좀 창조를 할 수가 있어서 제 캐릭터에 좀 더 애정을 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구아리는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바로 이어서 또 봐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